요즘 긴장이 끈이 좀 풀리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좀 도내에서도 집합금지 위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5인 이상 집합금지인데 인원수가 생각보다 많던데요. 좀 내용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홍천군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이 39명을 적발을 했습니다. 네. 이게 좀 1, 2월 달에 적발된 사람들인데 동호회의 모임도 있었고 네. 그리고 좀 약간 좀 이건 단체로 보여서 고수섭을 치다가 누가 신고를 해서 또 지인 모임도 있었고 네. 또 아파트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뭐 저녁 밤늦게까지 술을 먹다가 이런 것도 있었고 좀 특이했던 거는 홍천강 유원지에서도 적발이 됐습니다. 캠핑을 왔던 사람들인데 여행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단속 대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텐트를 이렇게 따로따로 치면 큰 문제 없지 않냐 했더니 네. 텐트를 따로따로 쳐도 어차피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네. 네, 직계가족이 아닌 이상 어떻게 보면 밥 먹을 때는 또 쫙 모여서 먹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9명을 적발해서 개인한테는 이제 10만 원의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 운영자한테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네. 여기서도 좀 알아둬야 될 것이 의견 진술 기간을 줍니다. 2주간의 의견 진술 기간을 줘서 거기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2주 안에 과태료를 내게 되면 감면을 해줘서 내게 되는 건데 일단은 이 단속하시는 분들도 좀 안타깝다. 너무 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나갈 수가 없고 나가게 되면 뭐 과연 적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새벽까지 술을 먹으니까 시끄럽잖아요. 네. 주변에서 신고를 한 겁니다. 시끄럽다. 5명 이상 모인 사람이 것 같다. 좀 많이 모인 것 네, 같다. 네. 신고를 해서 딱 가봤더니 쫙 모여 있었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집 주인이 업주잖아요. 업주한테는 150만 원. 같이 왔던 사람들한테는 10만 원씩. 이 과태료가 부과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위반 사례가 나오는데 앞서도 말한 것처럼 특히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그런 위반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7, 8명 가지고 뭐 테이블을 나눠 앉으면 되는 네.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래가지고 요즘 좀 코파라치 방금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다른 분들이 신고를 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좀 코파라치에 대한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너무 감시당하는 것 같아요. 서로 서로 시민들을 믿지 못하고 감시 하는 네. 사회, 불신이 이제 팽배한 사회 그렇게 될까봐 저는 좀 우려스럽고 법적으로 보자면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어플에 그렇죠. 올려야 네. 되잖아요. 이제 그 사진 찍히는 사람의 초상권 문제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요. 또 잘못 신고한 경우 네. 잘못 신고해서 어쨌든 지자체에서 나와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또 알아보니 그런 사정이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또 이의 신청해가지고 구제받는 방법까지 또 어려운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코파라치 저는 좀 네.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너무 감시하는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하고 파파라치 합성어가 코파라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신고 포상금이 있었다고 해요. 포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그렇죠. 네. 포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서 위기에 경지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 이 신고 포상금이라도 받자라는 네. 물론 신고 의식이 투철한 분들도 있었지만 신고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엄청 많이 해가지고 네.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지난해 7월까지가 1,700건 정도였는데 12월 돼서는 3만 건이 넘었었다고 네. 해요. 근데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과잉되는 행정에 대한 오신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보통은 신고를 하는 거는 누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아래층 뭐 위층 이웃들이 신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서로 간의 불신이나 갈등이 유발이 되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심화되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는데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네. 코로나 블루 넘어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까지 나오고 있대요. 이게 뭐 그냥 우울감 넘어서 이제는 짜증이나 분노가 폭발하는 현상까지 네. 가는 게 뭐 레드, 블루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사태에 지금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집에 거의 있게 되면서 층간소음 논란도 너무 많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는 뭐 신고보다는 서로 스스로 조심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19 길어지면 또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좀 나온다고 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와 9시까지 제한 영업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뭐 어떤 걸 하겠냐? 9시까지 제한 영업은 조금
좀 무리한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이 명수만 좀 이렇게 하고 테이블 중에 뭐 50%만 뭐 밖에 하고 이런 거 이런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9시까지 제한 영업 제한을 하는 거는 또 상인들의 반발도 심하고. 네. 어느 데는 또 문 몰래 열고 하는 데도 많이 네. 있잖아요. 단속도 되고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차라리 9시 시간을 좀 풀어주고 전체 영업장에 몇 퍼센트만 운영할 수 있게 네. 하는 방안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시간 제한보다는 이렇게 밀집도를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요즘 뭐 클럽이나 그런 주점 같은 건 영업 시간 제한이 있어서 네. 오히려 거기서 한창 시간 놀고 그 시간이 끝나면 아예 방을 잡고 또 그렇죠. 논다고 하더라고요. 네. 2차로 그게, 이제 방을 네. 하니까, 네. 그래서 그 시간 제한이 큰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9시 이후까지 이게 풀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방역이 느슨해질 이제 뭐 단속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인력들의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칫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지 네. 않을까라는 네. 우려가 뭐 그 있어요. 그 시간 되면 거의 다 술을 드실 테고 대부분이 그렇죠. 되면 또 마스크도 또 술 기운에 안 쓰게 될 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둘 다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아니면 뭐 어떤 제한 조치 방역을 위한 여러 조치도 좋지만 일단 자영업자들이 정말 턱밑까지 찼어요. 함께 네. 왔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잘 준수하고 계시잖아요. 네. 힘든데도 이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든지 이 9시 제한 금지 두 가지 모두 다 경중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자영업자분 네. 너무 힘드세요. 저도 굉장히 친한 지인분 중에 힘들어서 정말 폐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셔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어떻게 둘 다 뭐 도찐 개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정말 네. 한계다 도저히 못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영업자분들 상황만 들으면 다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상황에 정말 그분들의 한계치는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다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점점 오래되고 장기화 되면서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어떤 묘수를 찾아내고 있는 그렇게 해서 둘이 예약을 따로 해서 테이블을 따로 잡고 하지만 같이 만나는 경우들도 있으시다고 하고 회식을 하다가 9시쯤 되면 누군가의 집을 가는 네. 그렇죠. 어느 어느 아파트 주점이 되는 경우들도 있으셔서 네. 아직까지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의식들이 조금 더 높아져야 어떤 것들이 이제 좀 더 풀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